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시입니다. 지난번에 여기가 어디냐? 오로치 우무의 사당을 깨고 이동하고 있고요. 요 위쪽에 찍어놓은 대로 가서 사당을 하나 더열 거예요. 저용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마음 같아서는 저기 어디야 요새에 가서 보고하고 사진기랑 좀 복구하고 싶긴 한데 지금 바로 할 필요는 없으니까 이동하고 있고요. 꽃밭이라고 해야 되나? 냉기 열매 밭이라. 약간 내려서 아이템 좀 먹고. 사당이 꽤 멀네요. 안 나갈 것 같아. 거의 다 왔고요.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스태미너 딸려요. 이런. 제도자. 그래도 클라이밍 옷 입고 있어서. 달릴 줄 알았는데 계속 점프만 해야 됐더니 근데 오긴 했는데 못 올라갈 것 같네요. 그렇다면 어딨어? 여기 있다. 장작을 하나 꺼내고 좀 불아이템이 있긴 있구나. 평소 같으면 잘안쓸 텐데 빠른 진행을 위해 아이템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 있다. 카이라의 솔방울로 던져주고 점프. 자, 사당 올라왔고요. 요쇼자음우의 사당 들어갈게요. 여기 별표만 해고 가면은 나중에 오려면 또 귀찮아서 온 김에 들어가야죠. 나무망치로 때려라. 아하. 그리고 여기 붙이고 미사일도 때려주면은. 이제 퍼즐 풀었고요. 두 번째가 높이가 애매해서 높이보다는 길이겠지만
처리가 애매하긴 하죠. 대충 이쪽에 붙여주고 가라. 됐네요. 어정쩡한 어정쩡하긴 했는데 성공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당은 열렸고, 여기 보물상자 있는데 못 올라가죠. 방패 딱 기사에 붙여주면 이렇게 날 수가 있는데, 이런 씨, 이것도 내구도가 달아서 방패 내구도를 좀 소모하는데 투머를 하게 됐네요. 자, 조나니우말 지금 가진 와중에 제일 좋죠. 얻었습니다. 자, 그럼 나가볼게요. 그나마 이상한 퍼즐이 아니라 금방 끝났네요. 자, 축복의 빛 하나 더 얻었고요. 자,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여기로 가야 되는데, 여기로 와서 이렇게 가면 될 것 같긴 한데, 꽤 높네요 산이. 말 타고 가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는데, 이쪽이 아니구나. 이쪽이네. 자, 말 불렀고요. 지금 킬이 없어요. 괜히 불렀네. 화살은 충분하고, 빨리 안 먹으면 얼어버리기 때문에. 산에 탈까? 그냥 산 타보자 뭐. 여기까지 왔는데. 또 산 타다가 끝날 것 같긴 한데, 설마 타워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꿈을 한번 꿔 보겠습니다. 그래도 스레루프였나? 요거 생긴 이후로 산 타는 게 좀 수월해졌어요. 견딜 수 없다네. 두 칸만 달고 먹죠. 근데 이 정도로 움직이면 체력이래. 열이 나야 되는 거 아닌가? 자, 하트 한 칸 소비됐고요. 한판 됐고, 예전에는 정상만 와도 코르그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거 없어진 것 같아요. 자, 두 칸 됐으니까 하나 먹어줬습니다. 자, 5분 동안은 이제 추위 데미지 입지 않을 거고요. 나무 두 개가 수상하긴 한데 뭐 없네요. 괜히 왔어.
이번 짝은 동굴이 엄청 많기 때문에 동굴 탐험을 따로 빼서 하긴 좀 힘들 것 같아요. 여기고요. 그냥 가면은 여기 중간에 대지가 없어서 정상에 코르고도 없고 그냥 내려가겠습니다. 어차피 스태미너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초반이라 갔다가 보면 떨어질 거거든요. 자, 이쪽 방향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지? 뭔가 볼링스러운 느낌으로 길이 있는데 스태미나 아직 좀 남긴 했는데 그때그때 맞춰서 해주는 게 좋으니까 일단은 여기 들렸다가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아요. 말 부르면 오나? 자, 여기가 경계인 것 같고 설마 고르고? 아니네. 이쪽에 또 하나 보이네요. 자, 이쪽은 스태프로 바꿔놓을게요. 어차피 지금 갈 거 아니고 비가 내리는 건가? 비 내리는 것처럼 보였는데 다행히 아직 비가 아니네요. 비가 올 것 같긴 한데 문제는 언제 오냐거든요. 산을 안 타고 있을 때 오면 좋겠는데. 이번에는 좀 개선돼서 맞미끄러지는 아이템도 있긴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지금 없다는 게 문제고요. 없어. 자, 아직 멀었고요. 근데 저 왠지 위치가 어두운 숲 거기 같은데 나비는 포기하죠. 조용히 가도 못 잡을 텐데. 자, 위치 확인했고요. 사탕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로그 숲이 옆에 보이는데 지금은 진입할 수 없으니까 그냥 지나가는 걸로. 키카쿠메 사당 도착했습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차가운 물에 빠지면 쪽죠. 자, 지금 여기가 아마 어두운 곳일 거라서 체험판으로 여기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좀 위쪽으로 던져서 라이트 보이고 라이트를 라이트 가져가면 조금 편해지겠죠?
근데 이거 쓰자마자 부서질 비린데. 자, 두 번째 보물상자 야광석 얻었고요. 나중에 지져가면은 이 정도로 어둡기 전에 미리 체험하라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자, 라이트 방패 언제 깨질려나. 짜자잔. 열쇠 얻었습니다. 아까 입구 쪽이 문이 닫혀 있었는데 이 열쇠가 있어야 되나 봐요. 갈 수 있나? 어, 갈 수 있겠다. 어, 위쪽에도 길이 있네요. 보물 상자 또 있네요. 엄청 많네요. 어, 전화니움만은 얻어야죠. 지금 쓰고 있는 활 버리고 활을 그 다음 단계로. 어, 잠깐만. 어. 내려오기 전에 보니까 이쪽에 길이 있어요. 다녀왔을 것 같고 발자국 모드가 없어서 이런 게 좀 불편합니다. 어디서 왔더라? 여기서 와서 여기로 가고 있었구나. 자, 앞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어, 여기 함정 같은 게 있어 보이는데 여기는 갔던 곳이고 출발한 곳이고. 왠지 닿으면은 저 벽이 앞으로 올 것 같은 느낌이네요. 다행히 또 조명 꽃을 많이 보고 나서. 어, 역시 오는구나. 편하게 깨고 있습니다. 자, 이 앞쪽이 어. 자, 이제 열쇠로 열고 나가면 될 것 같아요. 끝났고요. 이거 사당은 깼는데 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 탑에 가서 제도 해방하고 끝낼 수 있을지. 일단 뭐 탑까지 가면은 좀 걸리더라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애석하게도 비가 내리네요. 이런 겹칠까봐 좀 걱정했는데
좀 뭐야. 모리블린인가 뭐 그런 이름이었던 것 같은데 색깔이 있는 걸 못 봐서는 좀 센 놈 같은데 무시하고 가죠. 라이트는 달았는데 결국 한 번도 안 썼어요. 노래를 보면 쫓아오나했는데 쫓아오고 있었구나. 자 지금 보면은 저쪽에 있는데 내려가면은 제가 어차피 걸어서 가야 될 것 같긴 한데 최대한 가까이 가서 헤러스에 타고 탑까지 가는 걸 목표로 왔거든요. 될 것 같네요. 이렇게 내리면 안. 좀만 더 가까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아닌가? 어두운 유적이었던 것 같았는데. 야숨의 추억인가 봅니다. 헷갈렸나 봐요. 여기 원래 어두운 유적이었는데. 드인블라 유적 조망대 도착했고요. 고장났나 봐요. 야, 고장났다는데 이렇게 일단 올라가라 되죠. 여기 가운데 붙여주고 탁 내려주면 까지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보니까 여기 입구가 막혀 있네요. 그리고 골렘이 바로 앞에. 자, 너무 멀네요. 이거는 생각 못했는데. 되나? 일단 가능성을 최대한 열어놓고 주고 싶은데 한 개 달면은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왜 그러냐면은 끝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미사일로 올라가면 너무 높이 올라가고 매달려서 한번 가볼까요? 끝까지 올라왔습니다. 될 것 같아요. 치울 수 있네요. 치웠습니다. 성공했어요.
자, 치웠고, 그 다음에 여기 남아도는 소재가 있으니까 방패에다가 접목해주죠. 그리고 뛰어내리면 끝. 수리했고요. 올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스캔하는데 신기해라. 자, 구역 하나를 더 열었고요. 자, 그러면은 좀 주변 좀 둘러보죠. 여기 찍은 데인가? 찍혀 있네요. 지금 여기까지 왔고, 여기 가는데 시간이 꽤 걸릴 거니까 감시 요새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쪽 조망대 위치는 아직 못 찾았고, 그러니까 감시 요새로 이동해서 카메라랑 좀 수리 좀 진행하도록 할게요. 감시 요새에 저기 어디야, 바람의 신전 깬 거 보고도 하고. 딱이죠. 북동쪽으로 가라고 하네요. 자, 아래로 내려와서 로베리한테 얘기를 하면, 아니죠.
이런 지적회가 시작되는 건가? 카메라 아직 안 열렸죠? 이러면은 안 되는데. 일단 계획에 차질이 좀 생겼네요. 원래 사진기만 놓고 바로 이동하려고 했었는데 지적회를 강제로 진행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된 거. 이제 앞까지 가고 끝내도록 할게요. 사진길이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닌데 사부캐랑 뭐 아이템 수집 할 때 좀 찍어놓으면 도감도 만들고 나쁘진 않지. 나쁘진 않으니까요. 꿀이 있네요. 기침이 나지. 자, 지금 로베리가 안 보이죠? 자, 그러면은 일단 떨어지죠. 자, 지저에 내려왔고요. 지금 요 지도는 하늘 섬에서 얻은 지도일 거예요. 일단 오늘은 지저까지 내려왔고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